중국아 원도심 초등학교 학부모를 초청해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광초등학교와 화물차 통행 제한 연장과 재물포고 이전 반대를 위한 구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학교 시간, 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 사거리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구간 1.1km 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입니다. 학부모들은 화물차 통행 제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다음 달 초로 끝나는 화물차 통행 제한 연장을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화물차가 우회하는 차들이 없다 보니 너무 만족도도 높으시고 기대도 많이 높으신데 교통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들은 그럴 거면 뭐하러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냐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화물차를 빼는 걸로 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이어가자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재물포고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도심 학부모들로선 명문 공립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 환경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재물포고 이전 반대 온라인 주민 서명 운동을 펼쳤던 중구는 학교 이전 반대 입장을 거듭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감한테 반대 기사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쉽게 재고 이전을 언제 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체의 틀도 봐야 되고. 한편 연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원도심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방과 후 강좌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